아이고 좋다. 오, 다리 멋있다. 짐을 빼, 짐을. 우리 음악 이래요? 통짜. 음악하고 딱 맞잖아요. 아주 딱 맞는데? 그걸 이거 세워야지, 박히는 대로. 땡큐. 어디로 가야 돼? 이 위로 올라가야겠지. 아유. 여긴가 보다. 여긴가 보다. 아, 예. 아, 난 우리 일행들인 줄 알았어. 어떻게. 부어지진 않잖아요. 이걸 좀 어떻게. 간다. 아주. 왜 이렇게 약한 척을 해, 맨날 돌더니. 박미선 씨 약한 척 좀 해요. 아, 그러게 약한 척 좀 해야겠어요. 왜 이렇게 약한 척을 해, 맨날 돌더니. 가방이 무거워. 제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허리가 좀 안 좋으니까. 네. 아, 그렇죠. 네. 정말 맞아. 아니, 괜찮아요. 경치가 너무 좋네요. 안녕하세요. 난방입니다. 각시치. 각시? 네. 요쪽으로 가시면. 각시치가 무슨 뜻이에요? 각시탈. 야생화 이름. 그렇군요. 이제 내가 이렇게 허리 아픈. 세세세별도. 2층 중간반이요? 네, 중간반. 아, 고맙습니다. 어머, 여기 너무 근사하다. 뷰가 너무 예술이네. 전 2층에 저희만 딱. 여기다, 여기. 아. 여기. 그래. 여기 나 좀. 들어가, 빨리 들어가. 아, 요 방이 제일 작네요. 네. 아, 그러네. 대신 2층이라는 이유 때문에. 방은 근데 이게 다예요. 여기, 요 보이는 요게 다예요. 야. 공간이 없었어요. 미선 언니네 방은 더. 여기 불은 어떻게 켜? 짐 안 풀어? 아, 뭘 풀어? 풀겠는 그냥 놓고. 근데 이거 어디 걸어놓을 데도 없네, 옷이. 그냥 물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저희 너무 붙여놓으신 것 같아요. 허허, 이거 참. 야. 짐 이렇게 넣으면 정말 붙어있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밥 먹으러 가자고. 왜 안 왔어, 사람들 다? 저봐요, 정말 극과 극으로 떨어져 있는데 누구라고? 투샷에 다 걸리잖아요. 나가볼까? 나가는 거야? 아니, 저기 나가 있자. 여기서 뭐해? 뭐래도 뭐 먹을 거 있으면 하나 달라고 하면 되잖아. 거기 여기 스파게티 같은 거 있을 텐데. 스파게티? 카페니까. 그런 거 잘 안 먹잖아. 먹기에 뭐 스파게티 먹지. 스파게티를 먹는다고? 스파게티 면인데 왜 안 먹어, 면인데. 라면 먹어도 스파게티는 안 먹잖아. 에이, 슈퍼 먹지요. 예. 근데 그런 건 있어. 붙여놓으니까 말을 많이 하게 돼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 많이 하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네, 감사해요. 네, 축하드려요. 어머. 전 양반이 안 하던 짓을 하네. 정말 잘나셨어요. 아, 이게 이번 신혼 컨셉이라서 그런가? 아, 전 특히 이번 통영여행에서 공 선배님이 진짜 많이 달라지셨다고 느꼈어요. 그래요? 그럼 뭐예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는데. 도전해야 돼요, 언니. 나가야지. 어디로 갔어? 먼저 이렇게 휘까버렸어? 안 갔어요. 바로 앞에 있어요. 아, 기다리고. 휘까버렸어? 진짜. 문 잠가야 돼. 어디로 가? 오늘 이런 반전이. 그러니까. 오늘 아주 완전 반전인데? 난 너 당연히 요트 택할 줄 알았는데. 에 언니 저도요. 근데 갑자기 너무 낚시하고 싶었어. 아 진짜? 나의 패턴을 너무 깨고 싶었어. 그 순간에 봉원 형님이 요트를 타셨으면 대박인데. 그러니까 내가 낚시하는데 갑자기 요트를 가면 진짜 웃겼겠다. 아 오늘 그러네. 여기 지금 부부 동반에 나만 혼자 이렇게 됐네. 한번 느껴보라고.
어떤 기분인지 느껴보라고. 최원영, 심희영 부부가 찢어져 있는 이 꿀꿀 부부야. 부부가 꿀 떨어지는 부부가 웬일이야. 약간 그런 분위기다. 우리 부부가 쌍으로 놀러 와서 현지 가이드나 그런 것 같은 느낌. 오늘 뭐 섹시 되게 보고 싶겠네. 한번 나가면 세네 시간 있는데. 미안하네. 되게 가고 싶어 했는데. 근데 아까 표정이 너무 원영 씨가 너무 단호하게 난 낚시. 그러니까 좀 미안해. 아 그리고 우린 내일 하루 종일 있으면 되잖아. 그 말 하니까 이영애가 좀 이영애가 좀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어. 근데,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어. 근데 이영애가 다시 낚시를 뭐하는 짓이야? 뭐하는 짓이야? 뭐하는 짓이야? 뭐하는 짓이야? 손을 잡고 이 사람 왜 이러냐 정말. 어제부터 제가 요즘에 응. 와이프의 응. 몸에 손을 대고 어머 자기야 실소금인가요? 다 온 것 같은데? 아, 여기 여기를 들어가 여기를 들어가요. 도착했습니다. 야 조용히 가세요. 어 최기사. 네. 수고했어. 아우 이제 요트로 가봐야겠다. 아. 자 즐거웠고요. 최원영 씨 지금이라도 요트 가고 싶대. 아 좋은데요? 아 이 속이 뚫리는 것 같아. 오 멋있어. 아 완전 멋있다. 언니 멀미 할 때는 하시더라도 언니 여기 잠깐만 앉아 보세요. 잠깐 잠깐. 어. 와 여기 선주 선주 부부님들끼리 한번 한컷 찍으세요. 아 진짜 웃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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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세요. 기대세요. 왜 이래 진짜. 왜 이래 진짜. 개정신이야? 개정신이야? 응? 애 동생이 그래, 뭐 하는 짓이야? 뽑아드릴게요. 뽑아드릴게요. 야, 처음 투샷이다. 오, 예쁘다. 오, 선배님 웃는다. 오, 붕대래가 웃는다. 야, 이 방송 시작한 이후 처음 투샷이야. 언니, 저 잘했죠? 아, 야, 이런 데서 그 노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두둥실, 두리둥실. 떠나간다 물맑은 봄바다에 가면 이 가사를 어떻게 알지? 가는 길에 맞아 어디어디여라 자 노래를 쳐라 어 여기 꽤 와서 일렁이네. 꽤 파도가 있네. 설명해 주는. 왜 왜? 왜 왜 춤을 춰? 파도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인위적인 파도. 배가 지나가니까 그 배에 의해 가지고 일어난 파도고 배가 안 지나가면 파도는 없습니다. 날씨는 참 좋은 편이고. 어? 벌써 왔어? 움직였어요. 어? 어? 땡겨 그래요. 감아야지. 감아 있어? 감아, 감아. 감아? 감아, 쭉쭉 감아. 아니야, 이거 그 물살 때문에 움직이는 걸걸? 쭉쭉 감아. 뭐 잡혔네. 아니었네. 그냥 흔드는 거였나 봐. 희망봉은 물살이 움직이니까 이게 오늘 안으로 잡힐까? 제대로 왔네. 어머 어머 언니! 잡으셨어? 어 뭔가 왔어. 선장님. 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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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딱 떼요 천천히 그러니까 감기 돌리세요 천천히 감으세요 천천히? 도망가지 않아요? 네, 도망 안 가 천천히 감으세요 힘만 빠져요 여기 팔에 힘만 빠져요 어? 잡혔어요 잡혔어요 어? 잡힌 거 같아 나 이야 개시 선장님 와? 계속 감아? 감아야지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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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아유 저런 저런 아이고 저런 어떻게 할까 채울게요. 아, 잡은 고기 당첨이 이런 걸 누가? 바보 아니야? 아, 잡은 고기 놓쳤어. 잡은 고기 당첨. 어떡하지? 땡겨. 가면서 땡겨 있잖아. 기다려. 계속 땡겨. 잠깐만. 아, 되게 힘들어. 천천히. 천천히 가면서요. 아, 손목이 되게 아파요, 선생님. 예? 네?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어! 얘 힘 되게 좋아! 뭔데? 어! 장난! 야!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오! 야! 도미야, 도미! 도미 잡았나보다. 도미야, 도미! 야! 도미야, 나 도미야, 잡았어! 도미야, 도미! 대박이야, 대박! 대박이다, 저거! 야! 대박이다 저거 나 참돔 잡았어 참돔 대박이다 저거 나 참돔 잡았어 대박이다 저거 대박 나 참돔 잡았어 와 봐봐 봐봐 와 참돔 잡았어 너 참돔 너 어떡해 여기 포인트가 제대로인데 어 잡았어 잡았어 사장님 저 또 잡았어요 또 큰 거 잡았네 사장님 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진짜? 어 잡았어 잡았어 왕됐어 사장님 저 또 잡았어요 또 큰 거 잡았네 사장님 와 언니 야 동시에 잡았어 이거 뭐예요? 놀래미 용치 놀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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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놀래미 놀래미 나 또 잡았어 대박 대박이다 대박 낚시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내가 야 어떻게 물 참아서 오지? 내가 현재 1등이야. 난 한 마리 잡았으니까. 쏨댕이하고는 비교가 안 돼, 쏨댕이하고는. 저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한 소 뒷발이 뒤잡았다 그러잖아. 소 뒷걸음질에다 뒤잡았다고? 그럼. 그것도 못하시잖아요. 나 잡았어, 한 마리. 어디 쏨댕이하고 비교를 하세요. 참돔인데. 현재 1등 여긴 누구야? 모르겠어 여기 이영인이 아닐까? 아 그런가 보다 어, 너 여기서 부엌에서 응. 나쁘진 않아 어우야 나쁘진 않은데 둘이 아주 오붓하네 너무 오붓해서 문제지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이게 뭐야? 이제 발견했구나 언니는 난 아예 몰랐어 저걸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어 처음 이게 뭐야? 너 열어봐 하나 설명도 제대로 못하죠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뭐야? 열어보세요 언니도 열어봤어? 네 아니 얘네 뭐 하는 거지? 얼른 닫았어. 어머, 흉물스러워라. 어머, 속옷 흉물스럽더라고요. 어머, 이분들 진짜. 아, 그 카드도 있었어요? 어. 신혼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화끈한 웰컴 선물을 준비했대. 어머, 이런 흉물스러운 걸. 이런 흉측한 것들. 어머, 이거 물을 어떻게. 젊었을 땐 다 흉물스러운 걸. 나 좀
저걸 어디다 써? 미쳤어, 미쳤어. 이것들이 미쳤구나, 드디어. 어? 야, 저, 저런 걸 어떻게 해보라고. 수세미로 쓰시면 되겠네. 수세미, 수세미는 또 못 써. 거품도 안 나. 야, 가은 씨가 방 바꾸는 거 알아? 응. 아, 장난치려고 그랬더니. 뭐라고? 어떻게 어? 장난하라고? 왜 여기로? 진짜 우리 신랑도 놀래겠다. 안 되겠다? 언니 한번 해볼까요? 아, 그럼 저 성현 씨가 저기 있고? 네, 제가 가은 씨 맞는 거죠. 어... 아, 재밌게들 노셨네요. 진짜 언니는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알고 있다. 미선아, 형부 방으로 한번 들어가봐. 빨리빨리 빨리 올라와 있어봐. 가서 가가지고 그냥 앉아 있어. 어, 이렇게 놀래는 척해. 어, 이렇게. 가봐, 한번 가자. 가 있어봐. 진짜. 알았지? 성현아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어, 불쌍한 봉원형 너무 놀랬다. 네, 내일도 써주실 건가요? 여기서 확답을 듣고 가야겠어요. 당장 알아봐, 당장 알아봐. 그거는 이제 오늘 좀 지나봐야 알고. 아, 아, 아. 이영 씨가 그 선물 받고 아, 반응도 궁금하고 세 군데 다 궁금하네. 형님들은 집에 각방에 있나? 숨어 있어, 막 카메라 뒤. 아, 추. 형님 유치세요? 어, 우리 여기. 좋은 밤 보내세요. 어, 네. 안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밖에 있다 그냥. 어디야? 오빠도 좋은 여기? 밤 보내세요. 여기, 저희 여기, 바로 여기. 어, 옆 옆집이구나. 네. 야, 이봉원 씨는 참고로 영상 통화도 못하는 분인데요. 어, 어 들어왔어. 먼저 가오 씨. 어머, 어머야, 어머야,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야, 어, 어머야, 어머나, 어머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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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어머야, 어머야,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자기 왜 들여? 어머나, 어머. 잠깐만, 잠깐만. 아, 잘못 왔어요? 혹시 뭐예요? 아, 죄송합니다. 오! 아, 어떻게 될 거야, 이거? 뭔데? 잠깐만. 응? 자, 저기 이제 이봉원 씨가 들어가는 거죠? 저기 앉아 계시는 게 너무 다소고시. 아, 아, 봉원 씨, 이봉원 씨. 야, 왔어, 왔어, 왔어. 자, 이제 근데 이거 뭐야, 이거 그냥 나가버려. 뭐, 사과도 없이. 아무 말이 없어. 어, 저게 되게 당황한 거예요. 방에 맞췄어. 어? 방이 바뀌었어? 어? 형님. 방이 바뀐 거예요? 어? 방이 바뀌었어? 나 들어갈 때 깜짝 놀랐잖아. 어, 저 지금. 어? 어, 형수님께서 너무 놀라시는데. 어, 그래? 그냥 있을 뻔했다가 그냥. 깜짝이야. 왜 안 놀랐어? 놀랬지. 어? 놀랬지. 왜 방이 바뀌었어? 놀란 바꿨어? 게 그거야? 그럼. 어머!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아니, 여기 뭐, 너무 좋은,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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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짐을 다 풀어놔가지고. 그래. 왜? 언니 가. 왜 싫어하시는? 아니 그냥이라. 이 방이 좋은 거야. 어? 근데 아니. 참기름. 난 여기서 끊고 어차피. 그렇죠. 저거 결국 방 바꿨어요? 보세요. 아 진짜 궁금하게 만드네. 설정이야? 본인들의 몸 이렇게 꼬아. 이게 그거 아니니? 내 거 봤니? 내가 형 형. 홍보하지 왜 언니? 야, 야 언니래. 아 왜? 어, 깜짝 놀랐어. 이 제작팀이 신원을 불태워갖고. 왜 거짓말하고 그래? 언니가 아니야. 무슨 거 아니야? 얘 방마다 이게 하나씩 있는 거야. 야, 이. 아 좋아 좋아. 아, 내가 형부한테 줘야 돼. 언니가 그때. 언니가 그때. 자기 자기 거 아니야 이거? 언니가. 어, 언니가 글쎄. 언니가 글쎄. 언니가 글쎄. 에이, 뭐야 저거. 뭐야 이거 남자 거.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거 남자 거로 이거. 그럼 애들 장난 아닌 건 뭐세요? 이거 이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진짜. 이런 거 있나. 우리가 이런 거에 뭐 마음이 흔들릴 줄 알아? 응.